024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BI 메달입니다. KBI 메달의 테마는 구리 자동차 부품 전선이 가 있습니다. KBI 메달 은는 동사는 모터와 자성 철심 생산,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87년 2월 25일에 설립되어 199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주요 사업부는 전장사업부, 메달사업부, 전선사업부로 구분할 수 있음. 2009년 7월 29일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레드, 하이브리드 등 관련 사업의 사업 목적을, 2014년 3월 27일에는 스팀 사업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함. 기업 개요 대시 전선용 동선 및 전기제품용 모터코어, 산업기계용 발전기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 전장 부품 부문의 주요 매출처는 KB오토텍, 1AMS,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이며, 메달 부문은 서울전선, 고려전선, 대원전선 등임. 대시 전장 부문은 모터 및 트랜스포머용 코어와 중대형 상용차 및 장비용 올터네이터, 자동차용 블로 모터 등을 생산함. 재무 대시 자동차 전장 부품의 수주 부진과 전선사업 부문의 판매 감소에도 주력 전선용 동선의 메달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지분법 손실 증가에도 선물거래 손실 감소,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기 / 전자 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국가 전력망 구축에 따른 동선 수요 지속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KBI 메달의 시가총액은 46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BI 메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05위입니다. KBI 메달의 상장 주식수는 3295만 848주입니다. KBI 메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BI 메달의 퍼은 4.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8.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3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2배, 329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3번지억 원, 108억 원, 1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 원, 24억 원, 마이너스 7억 원입니다. KBI 메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7번지 55%이고 유보율은 495.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6.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37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 마이너스 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I 메달의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9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BI 메달의 종가는 1400원이며 주가가 KBI 메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BI 메달의 종가는 1400원이며 주가가 KBI 메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KBI 메달은 는 거래량 93,100의 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9,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000주, 한국증권에서 12,984주, SK에서 11,800주, 다울투자증권에서 11,500의 순 3주, 삼성에서 9,4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7,978주, 삼성에서 11,800주, NH투자증권에서 7,05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923주, 한국증권에서 6,2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0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구리 관련주 KBI 매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